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어차피 얘네는 앞에 것도 잘안 들어서 마지막 파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이다. 목 차려봐라. 무슨 구문? 특수 구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오케이? 준호야 지금 배우고 있다. 찍이고 있지? 자, 오늘은 비교 구문 잼만 하는데 비교 구문 좀 적을 게 있어. 자, 비교 구문 기본 사항 좀 있습니다. 비교 구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냐면, 니네 그거 알지? 형용사 부사는 급이 몇 개지? 그건 알지? 형용사 부사는 급이 몇 개? 세 개잖아. 원급, 그 다음에 more나 er 붙으면 더 뭐뭐한, 무슨 급? 비교급. 그 다음 most나 est 붙으면 가장 뭐뭐한, 무슨 급? 최상급. 이건 알지? 이건 알지? 그래서 세 개야. 원급 비교구문, 비교급 비교구문, 최상급 비교구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간다. 원급 비교구문은요, as, as 구문을 말합니다. as,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 오죠. 그래서 이거를 원급 비교라고 불러. 자, 해석해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거는 앞에 as는 그만큼의 뜻이야. 뒤에 as는 무슨 뜻이야? 만큼처럼이야. 그럼 해석 시작. a는 그만큼 이거하다, b만큼. 됐어? 그러면 결국 a랑 b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도 불러. 동등이 같은 거야. 여기까지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20분 남았어. 신영아, 너 안 쓸래? 이거 아까 준 거 있잖아. 아, 이거요? 그 앞에 쓰라고. 그 다음, 비교급 비교 구문은, 여기 써. 야, 셋째 다 같이 써야 돼, 이제. 오셔. 비교급 비교 구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비교급, then B. 그 다음에 less만 붙여. A, less, less, 비교급, then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해석해봐. 해석 시작.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그러면 부등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그래서 무슨 비교? 우등 비교라고 하죠. 우등이라는 말 알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less는 덜이잖아. a는 b보다 덜 뭐뭐하다. 부등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비교? 열등 비교라고 하죠. 마지막 최상급 비교는요, 말 그대로 최상급을 써서 비교하는 건데, 얘들아, 최상급은 항상 뭐랑 쓰여?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뭐뭐 중에서랑 같이 쓰이겠지. 뭐뭐 중에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of랑 in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 겁나 쉬워. of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뭐뭐들. in은 뒤에 어떤 단체, 뭐 class, 뭐 army, 이런 어떤 단체 단수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오늘은 빨리 세 개 해야 돼. 자, 첫 번째 원급 비교급 해서 기본사항입니다. 이건 기본이다. 1번 원급 비교급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되는 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여기 봐.
에지 원급이 딱 보이면 예측해. 아, 또 하나의 에지가 나오겠구나. 이걸 예측해. 에지 원급이 보이면 비교 대상에 에지 블라블라 이거. 이것이 나온 것을 예측해. 그 다음 비교급이 딱 나와. 여기 딱 나와. 그러면 뭐가 나오겠구나? 비교급은 항상 데미랑스이죠? 요게 나오겠구나 예측해. 자, 비교 대상이 then 블라블라. 7점. then 블라블라가 나올 것을 예측하며 읽어라. 별거 아니고요. 2번 간다. as가 두 개 나오면 각각의 뜻 써. 앞에 as는 요거 요거 부사로 품사 알아둬라. 부사로 그만큼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이거. 그 다음에 뒤에 as는 접속사도 되고, 아, 전치사도 돼. 접속사 전치사로서 만큼처럼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 비교급 앞에 less가 있으면, 너 이거 이따 시험 봐, 시험 봐. 이거 이따 시험 봐. 오늘 통화 못하면 큰일 날 거 아닌데. less가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덜 넘어 라는 열등 비교이다. 다 이해 가시죠? 3번 as 원급이나 비교급이 나와도 비교 대상이 예측 가능할 때는 두 번째 as나 then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얘들아, 요 b가 앞에 나올 때, 이 b가 앞에 나올 때 이거는 생략이 될 수 있다고 말. 별거 아니죠? 자, 바로 예문 보지. A 봐라. J는 에지가 나왔어. 그러면 아, 두 번째 에지가 나오겠구나 예측을 해. 그리고 뒤를 딱 봐. 맞네. 에지 두 개 나오네. 그러면 앞에 에지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만큼. 뒤에 에지 해석 어떻게 한다고? 만큼. J는 그만큼 어리지 않다. 그녀가 보이는 것만큼. 됐지? 룩스 뒤에 뭐 생략? 그녀가 젊어 보이는 것만큼 영이 생략이 돼 있어. 앞에 있으니까. 오케이? 야, 두 번째 에이즈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야. B. sense of sight. 시각은 mighty가 강하냐? mightier. 더 강함이죠? 더 강합니다. 비교급은 데니랑스이죠? 뭐보다? sense of smell. 후각보다. 어려운 거 없죠? 숙제와라. 자, 89로 갈게요. 자, 89는 필기 돼 있을걸? 그거 옛날에 했어. 옛날에 여기 미리 했어. 자, 이거 별표 쳐. 별표를 을친하면요, 이내 내신에 영장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내신 영장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자, 이건 뜻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뜻만 적어. 자, 따라해. 더비더비 시작. 더비더비 잘 따라하라고. 더비더비 시작. 더비더비 이렇게 외워. 더비더비 더비더비 나오면 잘 봐.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알겠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그 다음에 조심할 점 다. 해석이 잘 안 되면 더 비교급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해석한다. 아, 얘들아, 이 비교급은 원래 문장 가운데 있었어. 근데 더비더비 구문에서 더 비교급은 문장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문장 가운데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해석을 한다. 두 번째, 여기 주어 동사. 특히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앞에 나올 때. 끝. 예문 보세요. 자, 더비더비 맞죠? The more expensive a hotel. 호텔이 해봐. 더 비싸면 비쌀수록 the better its services. 그것의 서비스는 점점 더 better, 좋아진다.
해석돼? 빨리 하자. 자, 요거 빨리 해볼게요. 바로 알려줄게. Love는 사랑이고, critical, 아니, critical. 비판적인 뜻이 있고, 중요한 뜻이 있어. 여기선 중요하냐. critical, 중요한. 그 다음, oxygen 물성이더라. oxygen이 뭐니? 아니, 산소가 분자 기호로 뭐니? O2 아니야. 화학시간에 배웠냐? 이 O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산소야, 산소. 그 다음, negotiable. 뭐죠? negotiable. 이거는 negotiate의 able이 붙은 겁니다. 자, negotiate의 able이 붙은 단어인데, negotiate가 뭐니? 아, 발음과 negotiate. 뭐야? 어? 정민이가 학원 오다가 일본 여학생 발견했어. 그러면은 네 꽃이라겠다. 에잇 하고 가서 뭐해? 나 폰 벌어 좀 줄래? 뭐해? 협상하잖아. 어, 협상하다. 네 꽃이 에잇. 협상하다. 근데 에이블이 붙으면 뭐야? 웃지도 않고 있어. 에이블이 붙으면 가능한. 협상 가능한. 오케이? Both A and B가 뭐니? Both A and B. A와 B 둘 다 Physically가 뭐니? physically, 신체적으로. emotionally가 뭐죠?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아유, 다 이거 기본 단어인데 니네 단어 너무 몰라. connected가 뭐지? 연결된. connect가 연결시키는 거죠? risk가 뭐죠? 위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눈으로 빨리 했어. 리스크 뭐라고요? 위험, 위험. 위험. 빨리! 자꾸 어렵게 보이면 포기할래? 도전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실게. 잘 봐. 쌤 손 봐. 사랑은 에지에지다. 에지가 두 개 있다. 그만큼 만큼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에? 당신의 마음과 신체에. 뭐만큼? 산소만큼. 그것은 협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협상 가능하지 않다. 그만큼 필수적이다 그 말이야. 사람은 필수죠. 어? 드디어 더비더비 나왔어. 해봐. 당신이 more, 이거는 much의 비교급 아니야. much가 만 이야. 그러면 더 more, 점점, 더 많이. 당신이 더 많이 연결되면 될수록 점점 더 당신은 어떻게 돼? healthier, 건강해질 것이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알겠어요? 얘들아, 여기 뭐 생각됐어? 뭐에 연결되면 될수록이야? 사랑에. To love가 생각됐어. 얘네 그거 알아? 누군가 좋아하면 뇌에서 행복호르몬 도파민이 엄청 분출돼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알아? 이건 과학적 결과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가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 이뻐져. 그리고 잘생겨지고. 그 과학적 결과야. 미신이 아니고.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돼. 오케이? 그 다음 반대죠 이제. 당신이 덜 연결되면 될수록 그 사랑에 당신은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돼. 마지막. 91급 비교급의 배수 표현. 이것도 별표치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왜 별표냐?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 문제 아니야? 그래프 문제? 도표 문제에 항상 나오는 표현이야. 이거를 모르면 도표 문제를 못 풀어. 가장 쉬운 문제를 못 풀어.
자, 세 개입니다. 세 개. 첫 번째 따라하세요. 요거 배수사 에지 에지 시작. 배수사 에지 에지 이렇게 외워야 돼. 다시 시작. 배수사 에지 에지 한 번 더 시작. 배수사 에지 에지. 아 이거 안 따라해. 시작. 배수사 에지 에지. 배수사가 뭐죠? 뭐 두 배, 세 배, 네 배 그런 거. 이거 몇 배야? Half. 반배, 반배. 2분의 1. 몇 배야? Twice. 두 배. 세 배 이상부터는 뒤에 뭐만 붙이면 돼? Times만 붙이면 돼. Three times, four times. 오케이? 이게 배수사야. 그 다음에 이거는 뜻 적어. 이거 아까 에지 에지랑 좀 달라. 자, 배수사 뒤에 에지가 나오면 이 에지는 만큼의 뜻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해석할 때 보다로 해석해야 돼. 보다. 보다. 이거 아까 에지 에지랑 좀 달라. 그래서 뜻 쓰겠습니다. 몇 배만큼, 몇 배만큼 A한 B보다. 알겠어? 그 다음 변형 패턴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빨리 써.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변형 패턴이야. 배수사 그대로 내려온다. 그대로 뿅. 빨리 써. 아직 시간 없어. 그 다음에 잘 봐. 원급이 비교급으로 바뀌어. 그러면 비교급은 반드시 뭐랑 쓰여? 보다. 대비랑 쓰이지. 그래서 대비야. 자, 배수사 비교급 된 시작. 배수사 비교급 된 시작. 배수사 비교급 된 해석 써봐. 몇 배 비교급 더 뭐뭐한 B 보다. 똑같이? 똑같이? 마지막. 아, 솔직히 이건 많이 안 쓰이는데. 이건 하얀 애. 배수사 비교급의 명사 어부 A야. 해석 써. 몇 배 어부가 의니까 A의 명사 하면 되겠지.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물어볼게. 첫 번째 패턴은 위에 세 가지 중에서 밑에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패턴이야? 이거 배수사 비교급 된 몇 번째야? 두 번. 두 번째지? 해석 시작. 이 상자는 세 배 더 무겁다. 저 상자보다. 원은 박스바다. 두 번째는 몇 번째 패턴이야? 번. 첫 번째지? 이 상자는 세 배만큼 무겁다. 이거 보다라고 그랬어. 이 예지는 저 상자보다. 똑같지? 세 번째는 몇 번째 패턴이야? 세 번째지? 이 상자는 세 배 weight 무게다. 저 상자의. 똑같지? 똑같지? 자, 이것만 끝낼게요. 쉽지 이거. 자, 노란색 반 몇 번째 패턴이야? 첫 번째 패턴 아니야. 해보세요. 아, 네. 근데 이걸 모르더라. 야, 이거 중1 단어인데 이걸 모르더라. Population, 뭐니? Population, 인구죠? 다른 분들은 이걸 몰라? 자, 우리 고향의 인구는 이거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1인 거 알지? 분수 알지? 3분의 1만큼 크다. 이 마을의 댓. 그것보다. 대시 뭐죠? 인구를 받는 말이죠. 다시 우리 고향의 인구는 이 마을의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자, 요거 나머지 두 패턴으로 고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으로 고쳐봐. One third. 그 다음 뭐야? 비교급 대란이야. Large의 비교급이 뭐야? Larger than that of this town. That of this town. 똑같아요, 지금. 이게 두 번째 패턴. 3분의 1만큼 더 크다. 이 마을의 인구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을 고쳐봐. One third. 명사 못 쓸까? Of that of this town. 뒤에 똑같아요. 여기 명사 뭐 들어갈까? 얘들아, 우리 고향의 인구는 여기가
이 마을의 인구의 3분의 1 뭐야? 우리 고향의 인구는 이 마을 인구의 3분의 1 뭐다? 뭐에 뭐 들어가? 아니 large의 명사가 뭐야? 다섯 번에 맞추더만 large의 명사가 뭐야? 큰 명사가 뭐야? 크기 아니야 크기 크기가 영어로 뭐야? 맞아? 아 시험 보시면 안 되네. 금요일 날 시험 가야 되거든요. 숙제 하나 숙제. 금요일도 더워 있어. 50개 있어. 가요 좋아하는 애들 막 아우 되게 술 떨어져 막 그랬거든. 쌤도 그랬어요? 나 그랬어 옛날에. 막 가요 친구가 어떤 친구가 가요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고 막 그랬거든. 근데 주변에 락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싹 그러던데. 그래 근데 그게 되게 수준이 낮은 거야. 고수는 똑같아. 고수들 딱 보면 똑같아. 그치 막 저기 막 아프가니스탄 음악 막 듣고 막 예술음악 똑같은 거야. 막 국악 같은 것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막 백인이 우월하고 아시아인이 열등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게 말이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버즘을 듣겠습니다. 뭐라고? 버즘을. 버즘? 버즘. 버즘 한국으로? 아, 아니요. 아니요. 버즘이요. 그, 버즘 뭐야? 그 노르웨이 블랙메탈 하는 사람들. 뭐 데스메탈이 블랙메탈이지? 아니 블랙메탈 있어요. 아, 그럼 데스메탈 판 아니 이름 까먹잖아. 그거 판 뭐지? 판 판테라 판테라 그래.